하이 여러분들, 부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이런 컨텐츠입니다. 저번에 레드 아이아몬드 스킨크를 한번 먹여본 적이 있었는데, 못 보신 분은 그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와우. 자, 우선은 레드 아이는 이렇게 빼주고요. 와우, 아직도 신기합니다. 이 바로 이 치아. 자,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요, 짜잔, 제가 청년어부님이랑 통발로 잡은 강준치입니다. 강준치가요 이제 민물고기 중에서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. 거의 약 1m까지 커지는 친구인데, 뼈가 그렇게 많고 장가시가 많아서 사람들이 잡아서 먹지도 않고요. 또 굉장히 크다 보니까 생태계의 교란종 베스 블루기 다음으로 굉장히 토종 물고기를 많이 먹는 그런 물고기라고 합니다. 뭐 대형이니까 더더욱 많이 먹겠죠. 그래서 오늘 이 강준치를 잡은 김에 제가 한번 미럼 친구들에게 먹여보고,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친구가 왜 뼈가 얼마나 많아서 사람들이 안 먹는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기가 작아서 미럼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이 강준치를 잡았던 통발 올렸던 거 잠깐 볼게요. 제가 혼자 온 게 아닙니다. 바로 우리 청년어부님이랑, 안녕하세요, 청년어부입니다. 그리고 생물농업님이랑 해서 오늘 여기 어디 가는 거죠? 한탄강 가는 거죠? 네, 한탄강 가죠. 아, 뭐야? 입니다 이제. 와, 나온다. 목 많아서 안 오나? 와, 뭐야? 저거 뭐예요? 이거. 뭐야 이거? 강준치. 강준치예요? 맞네, 네, 강준치. 아, 강준치. 강준치 조그만 거 처음 봤네. 야, 이거 오늘 한 마리 데려가야겠네. 이거 드셔볼래요? 네? 오늘 어떻게 별미라는데. 아니요, 미럼이 먹어준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. 바로 넣어보겠습니다. 쭈루루. 자,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영락없는 그냥 물고기예요, 물고기. 근데 이 친구를 왜 안 먹을까요? 이 골격을 보면 말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. 그때 이제 레드아이랑 팩맨을 먹었지만서도 아직도 부족한 친구들이 이 수분이랑 이 단백질 냄새를 맡고 우글우글우글 달려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와, 근데 이게 굉장히 광택이 굉장히 이뻐요.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나면은, 자연에서 만나면 약간 푸른발색, 약간 고등어처럼 푸른발색이 약간 초록발색? 푸른발색이 띄고요.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죠, 대형어종이라고 1m 넘게까지 큽니다. 굉장히 커지는 친구입니다.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누치도 굉장히 큰데, 거의 막 몇십 cm짜리 누치도 그 대형어종인 이 강준치가 꾹꾹 삼켜서 먹기도 하고, 토종 물고기가 엄청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. 베스블루길이 20%면 강준치가 80%를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는데요. 이 녀석 좀 적당히 좀 먹지. 무튼 아직도 배고픈 우리 미럼 친구들 맛있게 먹어줄 거라 믿습니다. 광택이 짱짱맨이네요. 광택 짱짱. 뭐 이거는 뭐 얼려놨다가 나중에 뭐 배고프면 안 먹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한 12시간 정도 흘렀습니다. 중간 점검인데요. 짜잔. 오, 뭐야? 이건 아니고. 오, 여기 있다. 오, 뭐야? 에? 뭐야, 이렇게 빨리 먹는다고? 강준치가 좀 얇긴 했는데, 뭐야 이거? 와, 아직까진 있네. 여러분, 대충은 보입니다. 오! 오 마이 갓! 야, 근데 이거 뼈 이거 왜 이렇게 커? 자, 여러분들, 조금만 더 깔끔하게 먹으면, 뼈대만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최단 기록입니다. 저는 약간 이틀 정도 예상했는데, 오호라. 미럼이 이 정도인데, 굉장히 빠릅니다, 지금. 또 하나 또 먹여도 되겠는데? 뭐 좀 넣어볼까? 자, 여러분들, 지금 하루도 안 지났는데, 우선은, 우와. 싹 다 먹었는데, 우선은 공개는 조금 이따 하고요. 제가 저번에 잡아온 아마 이거 산천어일 거예요. 이거를 먹여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준치랑 일반
그냥 뭐 뼈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그냥 산천어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. 바로 두 번째 타자 산천어로 갑니다. 짜란. 이것도 잘 먹겠죠 여러분? 근데 이거는 약간 두툼해요. 두툼하고 해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. 예전에 갈색 송어 잡으러 갔다가 얼떨결에 같이 잡혀서 온 친구입니다. 이 상태로 하루 이틀만 지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저는 퇴근. 자, 산천어를 넣은 지 지금 한 4시간? 3시간 사이 흘렀습니다. 짜라란. 진짜 궁금해서 꺼내보려고요. 우와. 이야. 제가 그때는 못 봤잖아요. 아까 그 뭐죠? 강준치는 제가 못 봤거든요. 와, 생선을 먹을 때 이렇게 먹는구나. 야, 나보다 뼈 잘 발라 먹는다더니. 역시 밀어엄 너넨 날 실망시키지 않는구만. 근데 이 뼈는 먹지마. 뼈 먹으면 리진다. 아,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건데? 자,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. 자, 바로 산천어 한번 봅시다. 오, 뭐야? 응? 어이, 깜짝이야. 전에 팩맨 했던 거 바로 나왔고요. 자, 산천어를. 야, 뭐야? 오, 산천어 엄청 빨리 먹는 듯 하다가 에헤이라 좀 부족했나 봅니다. 자, 우선 이걸 씻어 올게요.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. 지금 제가 물에다 헹궜는데 뭐 껍질이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뼈랑 이런 게 너무 상아서 없어졌어요.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간략하게 한번 보자면 뼈의 굵기, 가시가 굉장히 얇다라는 거 보이시죠? 근데 자, 공개하겠습니다. 강준치. 와, 뒤집혔어. 짜잔. 강준치는요, 와, 보이시나요? 뼈가 굉장히 굵고 억셉니다. 그래서 일반 강준치를 잡는 사람들은 이 강준치를 안 먹는 이유가 가시가 굉장히 크고 삐룩하고 억세가지고 안 먹는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. 확실히 이 밀엄 친구들이 생선들 먹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강준치는 엄청 잘 먹었는데 이 송어는, 아니 이 산천어는 굉장히 느릿느릿 다 먹지를 못했어요. 지금 보면은 껍질이랑 막 이런 게 막 흐물흐물해져서 물도 많고. 근데 강준치는 그만큼 또 얇고 해서 또 먹을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야, 그분이 왜 강준치를 그렇게 싫어했던지 보면서 알 수 있었네요. 뼈가 그냥 생선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보니까, 야, 이러니까 먹을 게 없죠. 실제로 잡아도 먹을 게 없습니다. 1m까지 자라야 그만큼 회가 좀 나오겠네요. 오늘은 겸사 이렇게 강준치가 잡혀서 산천어랑 좀 비교 좀 해보려고 했는데 무튼 뭐 결과물이 뭐 그렇게 시통방통 하진 않았지만 여기 여러분들 댓글로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이런 컨텐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 아니 새생.